짠. 네, 오늘은 오래간만에 새로운 필라멘트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캑셀드? 발음 좀 이상하죠? 캑셀드에서 나온 무광 필라멘트입니다. 저도 지인분께서 이걸 구매해 보시고는 이거 무광 품질이 너무 좋다고 추천해 주셔서 저도 알고 있었던 브랜드 있는데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제가 구매한 색상은 두 종인데 이렇게 블랙 색상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베이지 색상입니다. 캑셀드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국내에서는 약간 좀 생소한 것 같아요. 뭐 국내에선 보통 이제 일선 필라멘트나 아니면은 뭐 프린터 제조사들이 판매하는 필라멘트 위주로 구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해외 쪽에서는 상당히 이 무광 품질이 우수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알리바바 같은 데서도 도매가를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좀 비싼 편에 속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. 저도 실제로 출력된 결과물을 봤었는데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야 이게 이 정도 나온다고? 해서 제가 갖고 있는 K1C 프린터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. 자 그래서 한번 개봉을 해보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게 정식 수입 제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국내 셀러에서도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왜 조금 비싼 제품인 것만큼 약간 이렇게 디자인 좀 신경 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실리카 젤이라고 하나요? 뭐 예전에 우리 그렇게 불렀던 이게 수분 흡수 젤 같은데 이거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어서 수분 흡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제가 구매한 이 블랙 무광 색상 같은 경우 매트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. 출력 온도는 210도에서 230도로 일반 PLA에 비해서 약간 그래도 조금 더 온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. 보통 PLA 같은 경우는 190도에서 한 210도 정도, 220도 정도인데 얘는 210도에서 230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출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광 품질 필라멘트일 때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매트하게 생겼는데 제가 써본 매트 필라멘트 중에서는 조금 뭔가 촉감이 그렇게 까칠까칠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요거 좀 특이하네요. 네, 원래 보통 매트 필라멘트라면은 상당히 까칠까칠한 재질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재질감이 까칠까칠하지 않습니다. 약간 이런 데 좀 차이가 있네요. 그래서 이 내구성은 뭐 일반 PLA랑 비슷한 것 같은데 확실히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매트 PLA 필라멘트 치고는 그래도 약간 매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덕분에 좀 더 약간 출력 시에 재질감이 잘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물을 한번 보면서 또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올게요. 네, 캑셀드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.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검은색과 그다음에 베이지색 두 개를 출력을 해봤는데요.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K1C를 이용해서 제가 만들었던 소녀상을 출력을 해본 건데 상당히 잘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확실히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. 네,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묘사나 아니면 적층이나 그런 것도 잘 나왔고 이건 데이터를 제가 워낙 얇게 만들어서 약간 이런 데 부러지거나 그래서 본드로 다 붙여놓은 상태이긴 한데 잘만 쓰면 확실히 어두운 색 부분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약간 큰 것도 비교해보기 위해서 저의 순수한 헤드 데이터를 크게 출력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있는 게 요거는 K1C에 출력했고 요거는 이제 A1에서 출력을 한 건데 전면부로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한 출력 퀄리티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버행 부분은 알려진 것처럼 K1 시리즈가 오히려 밴부 시리즈보다 쿨링이 더 잘 돼서 오버행을 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출력 시간 자체도 얘는 1시간 10분 정도가 걸렸고 얘는 55분 정도로 한 10% 정도는 10%? 한 5% 정도는 그래도 K1C가 더 빠른 것 같고요. 다만 이런 이제 출력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보면 전반적으로 밴부가 좀 더 좋습니다. 특히 이제 링잉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게 링잉 같아요. 고스팅은 아니고 링잉 같은데 이 링잉이 나타나는 부분은 K1C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어도 여전히 조금은 그래도 밴부 대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서만 나왔습니다. 옆면부나 이런 데서는 링잉이 딱히 보이질 않았는데 여기서는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K1 시리즈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클리프 한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전반적인 퀄리티 자체는 밴부가 더 좋게 나왔다. 하지만 오버행 부분은 그래도 K1C가 훨씬 더 좋다. 이런 약간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캑셀드 필라멘트는 검은색 무광 상당히 이쁘죠. 확실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작을 했었던 이 코끼리 데이터를 좀 출력을 해봤는데 먼저 이 K1C에서 이 약간 큰 코끼리를 뽑았을 때는 출력 퀄리티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베이지색 필라멘트를 꼽고 처음으로 출력한 거라서 약간 퀄리티가 좀 안 좋게 나온 걸 수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 자체를 내가 스무스로 좀 켰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런 Z축에 의한 압출력이 울퉁불퉁하게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
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단도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체험 이슈가 좀 발생을 했죠. 날씨가 좀 유난히 갑자기 눈이 왔던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추워서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고, 그래서 작은 거를 한번 K1C랑 뱀부에서 같이 출력을 해봤습니다. 그럼 보시면 얘가 K1C, 그 다음 얘가 이제 뱀부 A1에서 뽑은 건데 확실히 그래도 뱀부가 좀 더 퀄리티가 좋죠.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전반적으로 K1C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똑같은 데이터를 다 출력해 본 건 아니지만 이 캑셀드 필라멘트는 밝은 색보다는 그래도 어두운 색이 좀 더 매력이 있는 필라멘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무광에 좀 퀄리티가 좋은 필라멘트 써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좀 고려해봐도 좋을 필라멘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